제가 구독해서 보는 목회와 관련된 월간지가 하나 있습니다. 11월호에 실린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관한 주제 그런 기사였는데,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그 자살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 10대가 20.9%나 됐고, 청년들, 실질적인 청년들이라 할수 있는 20대가 무려 44.8%나 차지한다라고 하는 통계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또 부동의 자살률 1인 건 아시죠? 이런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해서 제 마음도 좀 아픕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그 10.5%를 기록했다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데, 무려 73%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표했다는 겁니다. 73%면 열에 7명이 넘는 퍼센테이지죠. 여러분, 이런 통계가 반영하는 것이 뭡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렵고 또 힘든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죠.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또이 잡지가 또 목회와 관련된 기독교 신앙적인 잡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청년들이 참 힘든 이 시기 속에 있는데, 기독 청년들도, 예수를 믿는 청년들도 동일한 문제 속에, 그 고된 현실 속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잡지사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럼 대안은 뭔가?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라도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다가,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한 전문적인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중에 기자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현대 기독 청년들의 삶과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보다 스펙은 좋아졌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묵상하는 경험이 빈약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 안에서 신앙과 삶을 연결하고 융합하면서 돌파하는 힘이 부족해졌습니다 라고 진단해요. 저는 100% 동의하고 또 공감합니다. 스펙은 좋아졌지만, 요새 대학 안 나온 청년들 거의 없죠. 대학 이상의 학위를 기본적으로 다 소지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 해외 경험도 많고, 또 10년 전, 20년 전그 이상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면은 자꾸만 빈약해져 갔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약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나약함이 초래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 말을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런 진단이 다만 청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시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교회의 또 현실을 진단한 그런 답변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목회하는 시대가 도래했죠. 공부도 참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따 갖고 와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하기 객관적으로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정말 자료가 넘쳐나고요. 또 교인들 관리하는 이 교적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우후죽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다 개발됩니다. 교회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올리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들 조금만 시간을 내고 성의만 기울이면 그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 가는지를, 그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다 습득할 수 있는 시대를 이 시대 목회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객관적으로 좋아진 환경 속에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면 목회의 성과라든지 목회의 열매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목회자가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도 더 많이 나약해졌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뭡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일탈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이. 직업정신으로 하고 또 지식으로 하고 노하우로 하고 또 테크닉으로 하려는 모습은 많이 있는 대신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면을 채우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성도의 지금 모습이고 또 개선하고 고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재임할 때 했던 일이, 한 일이 뭔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민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군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군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3천명을 뽑아요. 그래 2천명은 자기 휘하에 두고 나머지 1천명은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3천명이라고 하는 정규군 또는 뭐 상비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대를 세우는 일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정규군이 투입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좋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민병대죠. 뭐 농사 짓고 있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전쟁 났단다 가자 그러면 뭐 삽 들고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막대기 들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부임하여 2년 동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군대를 세우는 일, 직업군인, 정규군을 육성하여 상비군을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 아들 요나단에게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게 되는데 그게 3절에 있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물론 성경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명하여 기습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요나단이 어쨌든 간에 왕의 아버지지만 왕의 밑에 있는 부하 장수 아닙니까? 혼자 움직일 리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군대를 끌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울은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원했던 모습은 뭡니까?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상 8장 10절 아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기 위한 요구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울 왕에게 기대하는 왕의 정체성, 왕의 역할, 왕의 책임이란 뭡니까? 군사적인 왕, 이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기습 명령을 내리고 실제 기습을 했는데 이것이 전면전으로 그만 확대되고 말아요. 어쩌면 사울은 블레셋에게 약간의 해를 입히기 위한, 우리도 왕이 세워졌고 우리도 이제 힘이 있다, 너희들 우리 만만히 보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경고라든지 또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차원에서 이 공격을 감행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 블레셋 군대가 사기를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큰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가진 병거라고 하는 것은 철병거를 말합니다.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3만 대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4장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압제하고 억압했던 나라가 가나안 왕 야빈이었거든요. 그 야빈에게 철병거 900승, 900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군사적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철병거가 900대 정도가 아니라 몇 대라고요? 네, 3만 대. 3만 대를 투입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적이고 압도적인 적진의 모습을 보고 쉽게 말하면 쫄지 않을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정예 요원으로 훈련시킨 그 정규 군인 3,000명의 군대도 하나둘씩 전의를 상실해가기 시작해요. 그게 6절 7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디 숨은 굴, 수풀, 바위, 은밀한 곳, 웅덩이까지 숨어버려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까지 도망가버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한을 탈출한 거예요. 남한을 탈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북한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겁나서.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서 치른 첫 번째 전투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벌어졌던 내용인데 암몬의 나하스 왕이 요단 동편 땅을 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전령을 보내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죠. 근데 아무도 그 도움에 호응하지 않고 이제 우리도 죽었다라고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사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주의하여 암몬과 전쟁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와 그리고 지금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의 사울과 이스라엘 모습과 지금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11장에서 암몬인과의 전쟁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근데 13장 이 블레셋과의 대전 속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는 병력이나 규모나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군사적인 우위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사적인 우위에 있을 때에는 패전한 전쟁이 있죠. 그들의 역사 속에 한 번도 군사적인 우위 때문에 승리를 한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가장 가깝게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확인했던 바 아닙니까? 근데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어요. 굴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서 달아나고. 여러분 이게 뭘 지적해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전력은 어떻게 보면 실력의 문제이기 전에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의 거대한 전력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왜 제사를 드리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겠죠. 처음에 자신의 수하에 2,000명의 군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1,000명은 요단 띄워주고 요나단. 2,000명의 군대가 나중에는 몇 명까지 떨어지냐면 60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로 묶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진 사기를 충전시키지? 라고 하는 묘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 하나님께 제사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를 집례할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정해진 기한 내에 당도하지 않자 사울이 조급해진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데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여 그 사울이 한 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크게 노를 바랍니다. 근데 황당한 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그게 11절 1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글로 써 있어서 그렇지 아마 되게 화를 내고 큰 분노를 담아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가 집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자꾸 우리 군대가 떨어진다, 도망간다, 나의 병력들이 자꾸 손실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당신이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적들이 민마스까지 왔다, 엄청난 규모의 적들이 보이는가. 지금 사울의 이 말을 하나로 종합하면 나의 행위는 잘못이 없다, 정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울의 주장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 망령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어리석게 또는 무식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한 짓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짓. 당신은 정말 어리석게 행했군요. 당신이 잘못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울을 질책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증거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사울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예언. 사울은 기름 부음 받긴 받았지만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을 해? 이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 증거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때 사울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사울은 이방의 열왕들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왕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일을 했다면 그 왕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왕이라는 겁니까? 선지자적인 왕, 즉 하나님 말씀과 그 뜻과 그 명령에 죽고 사는 역할과 책임 있는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 이걸 강조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주도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주관과 판단을 그 위에 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 입장을 변명했어요.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될 만한 이유 아닙니까? 사무엘 정한 기한 내에 오지도 않고 적들은 진치고 있고 우리 군대는 하나둘 도망가는데 어디서 힘과 동력을 얻습니까?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했습니다.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듣지조차 않아요. 여러분, 이건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뭘 그리 큰 죄라고. 온 그 후손과 인류들이 죄의 굴레에 묶어야 합니까? 그건 그거 하나 따먹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위에 올라간 거예요. 선지자적인 왕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내 위에 내가 왕이지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옳지 내 위에 누구 없다.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또 황당하게 사울은 자신이 범한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딱 도착했을 때, 늦게나마 도착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을 환하게 맞습니다. 10절에 그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난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난함에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아주 반갑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뭘 잘못한 걸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잖아요. 네, 도망치죠. 못된 짓 하고 있다가 부모가 딱 들어왔어요. 얼른 꽁무니를 빼든가 아니면 아닌 척
그러나 부모님의 눈은 똑바로 못 쳐다보죠. 왜?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두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서 오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가진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가치,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실수를,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자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동안의 한 일은 뭐였습니까? 상비군을 조직하는 일이었어요. 사울 왕이 상비군, 정규군을 조직한 이유는 왕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 생각에. 사울은 그런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비군을 조직했는데, 그리고 인근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로 선제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기선을 제압당하고 사기를 잃게 될 것을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블레셋 안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산으로, 바위로, 웅덩이로 도망가고 달아나,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이 결과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동안 부심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에 부합한, 내가 나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에 합당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을 2년 동안 부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력했어요. 그 일에 그 노력한 결실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의 기대에 부합한 왕이 아니라,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왕, 하나님의 명령에 목을 거는 왕. 저는 그래서 1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하는 이 말이 크게 여운에 남습니다. 사울이 그 2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영적인, 신앙적인 내공을 쌓는 일에 그 시간들을 활용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블레셋 군대 앞에 쫄지 않았을 거예요. 조급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암나귀들을 찾으러 그는 떠났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떠난다라고 하는 자체로 보면 그는 효자예요. 그리고 찾다 찾다 안 돼서, 야, 이제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종에게 이제 돌아가자라고 제안했던, 참 효성이 깊은 아들이죠. 인격적인 자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종이 하나 보내줬었는데 종이 이 말하면 듣고 저 말하면 들었어요. 그럼 뭡니까? 사울은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 불구하고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최초에.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사울은 행구 사이에 숨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인격적인 겸손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신앙적인 자질은 없었어요. 종도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종이 그랬잖아요. 나귀를 찾다 찾다 못하니까 내게 좀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아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더라. 우리 그분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분에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시다. 종도 하는 제안을 사울은 몰랐어요. 그럼 뭡니까? 그는 효자고 인격적인 성품이 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모자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자질이었어요. 거룩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종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아니 기도하지 않았던 왕,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되어서 어디에, 어떤 노력에, 어떻게 자신을 세워가는 데에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활용했어야 했는지 답이 금방 나오죠. 그가 왕이 된 지 2년 동안 그는 상비군을 조직하고 정규군을 만드는 일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착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섭렵하는 일을 했다면 그는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일에, 신앙적 내공을 쌓는 일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그 인연을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의 사명을 다한 충실한 성경적인 인물들을 보면 먼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받은 이후 바로 그의 인생이 높여지기는커녕 곤두박질해요. 형제들에게 음모를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살지만 누명을 쓰고 결국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었습니다. 애굽의 감옥. 근데 애굽의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누명을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비전을 줬는데 현실이 감옥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인생이 거기서 버텨내겠습니까? 아마 정신병자가 됐든 아니면 폐인이 됐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요셉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인연, 광야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신앙적 내공을 돈독히 하고 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즉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려고 그 요셉을 불러들였을 때 요셉이 듣자마자 그 꿈을 줄기차게 해석해내잖아요. 여러분, 꿈을 줄기차게 요셉이 해석해냈다는 것은 그가 감옥에서 2년 동안에 더 충만한 내공을 쌓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내공. 제가 1부, 2부 때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목회자들도요, 일주일 내내 놀고 설교 준비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준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공휴일이 언제인 줄 아시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막 놀면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볼 때 그 의미가 착착착착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단절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일을 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폐위된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3년 동안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건 인고의 세월 아닙니까? 근데 그 13년 동안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지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13년 동안의 사울왕에게 쫓기는 광야와 같은 세월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수많은 시편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훈련,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으로 그 내면과 영혼을 채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열 왕들이 가야 할 신앙적 모범의 길로 우뚝 선 왕이 되었죠. 신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먼저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시간과 세월을 가진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래서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멉니다. 그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채운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사울은,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히 자신을 채우는 것이고 깎이고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목사해 라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바로 설교하고 바로 양육하고 바로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3 때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만이 아는, 저만이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받고서도 바로 신학교를 안 갔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한 후에 1년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죠. 신학대학.
4년을 했습니다. 신학을. 그리고 또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3년을 더 했습니다. 신대원 시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 2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럼 도합 몇 년입니까? 6년이요? 9년이잖아요. 4 더하기 3 더하기 2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당은, 무당과 목회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무당은 뭐 신이 내렸다 그러면서 내린 곳 한번 하고 바로 판 깔아요. 바로 몇 년생이죠? 물어보잖아요. 무슨 띠예요? 그 저는 참 신기한 게 왜 몇 년생이고 무슨 띠인지 모르는, 왜 그거는 물어보는지. 영험하면 그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당은 그래요. 그러나 목회자는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9년이 걸렸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일에 열을 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참 의미심장한 기록, 아무것도 아닌 기록인 것 같지만 그 13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요? 2년에. 이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그냥 하나의 시간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은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박혀야 돼요. 사울이 그 2년 동안 상비군을 조직하고 정규군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왜 그것만 했냐 말이죠. 왜 그것만? 왜 스펙만 쌓았냐 말이죠.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웠어야 하는데, 영적인 내공을 길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여서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의 3만 병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병거가 와도 쫄지 않는, 주눅 들지 않는 강인함을 길렀어야 되는데 그거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 시간 정도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그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첫날을 드리세요. 내일 12월 마지막, 2018년도 마지막 12월 첫 드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고 시작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시작,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인생은 저는 같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꼭 그 시간에 새벽 기도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 머무는 처소에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한 주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주일은 끝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끝에 있습니까? 처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달력을 눈 비비고 한번 보세요. 주일이 어디 있는지. 첫날에 있거든요, 한 주에.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도 여러분 잘 드리셔야 돼요. 정말 우리 준비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가 목회자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해야 돼요. 여기에 와 앉아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기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이 보이긴 보이지만 너무 소수예요. 10분, 20분, 30분 기본으로 늦어요. 왜 늦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 귀향.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진심과 열정과 사랑을 다 담아서 드리고 시작한다면 그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풍요롭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절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나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 대면했어요. 선제 공격을 감행했어요.
사울은 자기 실력을 믿었던 거예요. 암몰을 한번 이겨보니까 기고만장했겠죠. 야, 이제 왕이 되니까 되네. 뭐가 되네. 11장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강력히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13장 블레셋과의 대전 속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실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성공입니까? 아니죠. 초라하고 비참해집니다. 도망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강도가 깊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울이 갑옷과 칼을 줍니다. 싫대요. 그냥 익숙한 대로 나가겠대요. 그 익숙한 게 뭐냐 말이죠. 물맷돌 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양을 칠 때 수많은 맹수, 사자, 곰 이런 맹수 앞에서 자신의 양을 지켰던 물매로 표현됐지만 그건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상징적인 무기였어요. 물매가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그 물매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충만한 관계로 그 어떤 세상도, 그 어떤 거인도, 그 어떤 대적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역대하 말씀을 보는데 거기 남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방의 연합군들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서 참 희한하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금 전운이 감도는 시대에 지금 적이 코앞에 있는데 기도부터 합니까? 어떤 장수가 어떤 왕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온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왕이 선포해버려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적과 전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적들에 맞설 선봉에 성가대를 세워요. 보통은 특공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뭐 기마병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공수부대가 투입되잖아요. 근데 저기 앉아 계신 저분들을 투입했어요. 저 성가대를. 여러분 성가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셔요. 근데 조금만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예배도 나오시고요 꼭. 네. 그리고 연습도 더 철저히 잘해주시고요. 중요해. 여러분 어떤 나라가 적과의 싸움에서 성가대를 앞세웁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사밧은 아는 게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적인 준비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영적인 준비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사울이 정규군을 세운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 나머지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드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영적인 내공을 쌓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이가 어떤 무기보다도 세상이가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 강력하고도 이 탁월한 무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영광이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 복된 삶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